앞서 보신 것처럼 비위를 저지른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꼬박꼬박 의정활동비가 입금되는 곳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기사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의회 최영실 전 의원. 하지만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가 생기기 전까진 구속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 달만 그 첫 저기만 하고요. 1월 달부터는 안 나갔어요. 앞선 2014년 서울시회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전 의원에게 6개월간 의정활동비 90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비가 지급된 것은 지방의원과 광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당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의정활동이 계속 지급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역 곳곳에서 좀 매번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될수록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불신할 수밖에 없고 계속 신뢰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는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기초의회는 구로와 중구, 광진, 송파 등 13곳. 나머지 12곳은 여전히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급 제한을 하지 않으니까 주는 거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제로 정하면 그 지방자치를 또 훼손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 개념의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 기준 110만 원. 그리고 기초상여금 개념인 월정수당은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편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불참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전국적으로 25%에 달하는 만큼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